터몽입니다. 아름다운 사신 쿠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주요 패시브를 알아보면 회복 관련해서는 전투 중몇 턴마다 MP 총 7%가 회복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, LB 관련해서는 LB 게이지 효율 100% 상승이랑 힘의 해방을 통해서 전투 시작 시 혹은 전투 불능 상태에서 회복 있을 때 LB 게이지가 최대가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, LB 효과가 변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속성 저항력으로는 불과 빛두 가지 속성 저항력 50%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고, 상태 이상으로는 마비와 혼란 석화 세 가지에 대한 무효화 효과를 배우게 됩니다. 그다음에 무기 관련해서는 한 손용 무기를 두 개를 장착할 수 있고, 두개 장착 시 장비의 마력 총합 150%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고, 각종 체인 피해량 증가 최대치 상승 효과 이도의 비법 효과를 배우게 됩니다. 그다음에 마법 킬러 관련해서는 악마와 사령형 두 가지 정령 두 가지 특수 마물에게 부여하는 마법 피해량 총200% 상승 효과를 패시브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투 시작 시 효과를 보게 되면, 전투 시작 시 아름다운 사신 쿠자가 자동 발동되는데, 그 효과는 1턴 동안 자신의 리미트 워스트 피해량 200% 상승 디스펠 불가 효과를 가지고 있는 패시브 어빌리티입니다. 다음으로 아름다운 사신 쿠자 유닛 정리를 해보자면, 일단 디버프는 4턴 동안 적 전체의 경우에는 불과 빛 속성 저항력 120%를 디버프할 수 있고, 그다음에 4턴 동안 적한 명의 경우에는 불 혹은 빛 속성 저항력 100%를 디버프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버프로는 4턴 동안 아군 전체에 불 혹은 빛 속성 저항력 75% 버프를 해줄 수 있고, 그 다음에 디스펠 불과 자신의 마력 300%와 250%를 버프할 수 있고, 악마와 사령형 마물에게 부여하는 자신의 마법 피해량 50%를 버프할 수 있는 액티브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디스펠 불과 자신의 특정 어빌리티 피해량 버프를 해줄 수 있고, 아군 전체에 높은 MP 회복 어빌리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연속 어빌리티로는 2회, 3회, 4회 어빌리티 연속 사용할 수 있고, 어빌리티 피해량을 살펴보면 플레어 홀리 드러스트는 적한명 속성 마법 피해 22배율, 그다음에 플레어 홀리 라이즈는 적 전체 속성 마법 피해 20배율, 그다음에 플레어 홀리 차지는 적한명 정신력 50%를 무시한 속성 마법 피해 25배율, 그다음에 플레어 홀리 레이드는 적한명 정신력 50%를 무시한 속성 2회 마법 피해 0.5배율은 7위투, 그 다음에 60배율은 1위 투수입니다. 그 다음에 플레어 홀리 심포니는 적한명 속성 마법 피해 35배율을 입히는 피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, 악마와 사령형 마물에게 매우 강력한 불, 빛 속성, 각성 혼돈의 파동 체인형, 적한명 대상 전용 두손 무기 마법 딜러입니다.